코스메카 코리아 또 화장품 주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또 머릿속에 왜 김희애 씨가 생각이 났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한국 가구 주목해 주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저평가 코스닥 종목들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챙겨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관련은 없지만 이 가비아라는 종목도 보면은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코스닥의 힘인데 중소형주의 매력인데 네. 한국 가구가 이게 주목을 언제부터 받았었냐면 2월 달부터 주목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실적이 그만큼 알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입 가구 브랜드라든지 국내 위탁 생산 수입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카르텔, 로스의 부부와 등 다수 최고급 해외 브랜드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주요 백화점에서 홈리빙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네. 동사는 이태리, 프랑스 최고 가구 브랜드 유통하고 있으니까 수혜가 예상이 되고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로 2분기 가구 매출이 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인 경영성과 30%가량의 낮은 부채비를 보이고 있는 한국 가구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목재 가격 상승하고도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룹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제지업종도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실적이 그렇죠. 좋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집콕 생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봐야 되는데 맞아요. 최근에 하츠 같은 종목도 올랐었고 맞아요. 보복 소비, 그 꾸미기 이런 뭐 개인 소비자의 취향이 좀 고급화되고 있어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 가구가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은 쉽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1분기에 또 32억 나오면서 부채가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종목의 위치가 오늘 자리가 맥점인 것 같습니다. 맥점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번 주 차트 보시면은 지난주 급등을 하고 한번 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거래일수로 한 5, 6일 정도 안에 한번 승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7480에서 7530 이 구간에서 일단 편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월 차트를 보니까 이것은 한번 여기 8900원 라인을 돌파를 한번 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돌파가 되면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한 번에 돌파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바로 매집봉이에요. 6월 달에 한 번, 다시 한번 전고점 하고 나서 자리 잡고. 그래서 손절가를 저는, 손절가 굳이 본다면은 뭐 조금 한 7,300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